오늘 LP카페의 라디오 버스킹 게스트는요, 이 계절에 딱 맞는 보사노바 프로젝트로 돌아온 재즈 피아니스트 윤석철 씨, 그리고 그룹 옥상 달빛의 세진 씨입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이제야 방청객 분들이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아까는 좀 안 좋은 일이 있으셨는 줄 알았어요, 다들. 네. 이렇게 손도 흔들 줄 알고 이랬던 분들이. 네. 자, 어서 오세요. 자, 석철 씨, 세진 씨, LP 카페 청취자분들께 뭐 보는 라디오도 이렇게 열려 있으니까 카메라 보고 인사하셔도 되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먼저 하세요. 가위바위보. 네, 가위바위보. 아, 최초예요. 가위바위보에서 누가 인사하는 거는? 네, 저 재즈 피아니스트 윤석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옥상 달빛의 박세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석철 씨는 네. 저희 일요일에 클럽장이었는데 네. 선데이 재즈 클럽 하다가 이렇게 매번 11층에서 저희가 녹음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1층에서 이렇게 처음 공개홀에서 이렇게 뵙는데 네네. 좀 어색하진 않아요? 너무 어색하고 11층의 스튜디오 분위기랑 이 1층 분위기랑 너무 달라가지고 너무 다르죠. 네, 약간 이제 관객분들도 계시고 관객분들 이렇게 앞에 계신데 좀 예, 어때요? 긴장되진 않아요? 예, 좀 긴장이 좀 되네요. 네네네. 긴장되면 이렇게 네네네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네. 자, 세진 씨, 저는 뭐 사실 세진 씨랑 되게 오랜만에 또 만난 건데 예전에는 네.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다가 네. 라디오 하면서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 너무너무 잘 지냈고요. 그 오랜만에 정엽 씨를 봐가지고 전 밖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아, 그랬어요? 반가워가지고 되게 진지하게 원고 보시고 이런 모습이 멋있더라고요. 아, 그게 아니라 이제 관객분들이랑 내외하느라고 원고를 안 보면 뭐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계속 네, 내외하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저희가 본 지가 꽤나 오래됐는데 진짜 오래됐죠. 근데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너도 마찬가지야. 아니에요. 나만 늙었어. 둘이 뭐 하는 거니 이거지. 그러니까요. 반갑습니다. 예전에 제가 푸른밤 할 때, 지금 이제 푸른밤 직이지만 네. 예전에 푸른밤 할 때 게스트로 이렇게 항상 나와주어서 거의 한 1년 넘게 네. 친하게 지내다가 지금 그 옥상 달빛이 또 지금 혼자 또 하고 있지만 네네. 얼마나 하고 있는 거예요, 푸른밤을? 윤주랑 같이는 4년 반 정도 했고요. 네. 제가 몇 개월, 그러니까 한 달? 조금 넘었나? 이제 한 달 혼자 네네네. 한 지. 최장수 진행자 아니에요? 그런가요?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그 정엽 씨도 굉장히 오래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 3년 6개월 정도 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야, 어쨌든 네. 제가 알기로는 최장수인 것 같은데 안대범 씨가 오늘 푸른밤지기 두 분 정모하는 날인가요? 그러게. 약간 진짜. 그런 분위기네요. 네. 0130님은 세진 씨 가로치고 달자키. 아, 달자키예요. 옥달이라서. 달자키. 엠본부 밤 DJ 책임지고 계시는데 더블 DJ 하시다가 혼자 진행하시는 거 힘들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아, 쉽지는 않죠. 아무래도 티키타카가 저희의 주된 어떤 그렇죠. 두 분의 예. 또 티키타카는 또 두 분만의 시그니처인데. 네, 그랬는데 혼자 하려니까 어찌되었든 그 3초 이상 말 안 하고 있으면 방송사고잖아요. 아, 지금도 그래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뭐 항상 이렇게 뭐 6초 아 6초예요? 6초래요. 네. 아, 업데이트가 안 돼서 몰랐는데 그것 때문에 되게 이제 그 항상 그 오디오를 채워야 된다라는 약간 강박이 조금 있긴 하죠. 네, 네. 그렇죠. 원래 이렇게 말이 많은 타입의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근데 또 나름의 재미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나름의 또 혼자 하는 재미도. 네네네. 예전에 저는 이렇게 막 중간에 이렇게 텀이 좀 뭐 생각 안 나고 그러면은 그냥 이러고 그랬어요. 약간 아저씨처럼. 네. 괜찮다. 괜찮죠? 그냥 노래 부르면 되겠네요. 네, 그냥 노래 부르면 돼요. 오케이. 네. 너무 신경 쓰지 말자고요. 네, 네. 5932님께서는 석철 씨 보라로는 처음 봐요. 딱 봐도 세진 언니랑 절친 느낌인데요. 이렇게 하셨는데 어떤 느낌이 또 이렇게 세진 씨랑 절친 느낌일지. 그러게요. 많은 분들이 세진 씨 이렇게 선데이 재즈 클럽 나오면 검색해 보시다가 이렇게 보라로 보는 거는 LP 카페에서는 처음일 텐데 네. 밖에서도 계속 이렇게 투닥투닥 절친 느낌이었다고 뭐 제작진 분들이 그러는데 두 분은 어쩌다가 이렇게 이 조찬 클럽을 만들게 된 겁니까?
어떻게 말씀을 주면 이제 네가 좀 얘기 좀 하세요. 아니 나 그냥 저기 말씀을 너무 잘하시니까 저 옆 친구인 거죠 둘이? 아니요 제가 한 살 누나예요. 아 누나예요? 네. 어, 근데 되게 친구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뭐 이쯤 되면 뭐 이제 다 친구죠 뭐. 미아래 뭐 그렇죠. 네. 아주 귀여울라요. 어떻게 귀여울라요? 어떤 때? 착한 척하면서 이렇게 막 뭐라고 하는데, 아이 그래도 내가 또 석철이를 참 아끼니까. 네. 아, 착한 척하면서 꼬박꼬박 네. 지적하고. 아니에요, 착해요. 너무 착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조찬 클럽 어떻게 만들게 됐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술도 좋아하고 이제 음악. 어디서 처음 만났는데요? 처음 만난 거는 어디서 만났더라? 저기. 뭐 다 같이 뮤지션들이 있는 데에서 술자리였던 것 같아요. 아 술자리에서? 네네네. 네. 근데 그때는 인사하는 정도고 아 저분이 윤석철 트리오의 그 윤석철이구나 옥상달빛의 뭐 김윤수 박세진이구나 이렇게 하는 정도로만 네 지냈었죠. 뭐 그러다가 뭐 어찌됐건 뭐 이제 제가 푸른밤에 저기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아 게스트로 또 나가서 또 만났구나. 네. 그래서 그때 공연하고 뭐 그날 뭐 전화 번호를 교환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또 그러다가 또 어떻게 만났더라. 바로 전화번호 교환하기 그렇게 쉽진 않은데. 근데 그 전에 한두 번 정도 안면이 있으니까. 네, 안면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제가 그 윤석철 씨의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친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알기로 세진 씨가 참 폭넓게 음악을 진짜 많이 알고 많이 듣는데 또 석철 씨의 또 음악의 팬이었군요. 네, 그랬죠.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말도 잘 통하고 그랬겠네요. 그렇죠. 근데 저도 옥상달빛의 팬이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가 팬이어서 그 옥상달빛의 팬이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 왼쪽이 너무 그럼 입꼬리가 많이 그럼 비웃는 거 아니에요? 약간 더듬는 느낌 없잖아. 조금 있었어. 네. 옥상달빛의 진짜 팬이었어. 아 렉 걸렸어 지금. 아니 그 울면서 얘기할 수는 없어. 그럼 다시 얘기해봐요. 그러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봐요. 어떤 분들 울면서 얘기하는 분도 있긴 있어요. 뭐 약간 이렇게 뭐야? 아 옛날 스타일인데. 네. 그래서 나만 오늘 방송의 분들 되게 약간 네. 기준이 좀 높으신 것 같아요. 아~ 웃웬만하면 잘 안 웃으시는 거. 웃어주세요. 네. 아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그런 거. 아하하하 이런 거. 어떤 장단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진짜. 알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옥상달빛 팬이었어요? 그럼요. 네.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저는 콘서트도 보러 갔었고. 아 콘서트도 보러 갔었으면 진짜 네. 팬인데. 그때 보러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펴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이 내가 사가지고 사서 온 건 진짜 사서 온 건 진짜 팬이지. 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 제 공연 이렇게 오셨었나요? 네. 아 진짜로? 언제? 페스티벌에서. 아 그건 나중에 이따 너네 알아서 페스티벌 말고 페스티벌 말고 단독 공연에 페스티벌 말고. 아 나 근데 사실 제가 옥상달빛 활동하느라 항상 겹쳐가지고 못 갔어요. 겹쳐서. 아, 너무 스타셔가지고 너무 바쁘시고 공연 이렇게 긴장거리지 말고요. 나중에. 그랬어요. 둘이 참 잘 노네요. 네. 확실히 세진 씨가 진행을 하던 사람이라서 아까 중간에 약간 좀 늘어질 것 같으니까 바로 질문 들어가지고 편안해. 오늘 약간 더블 MC 느낌인 것 같은데 8614님께서 두 분 친남매 같다고 어떤 그런 바이브가 확실히 느껴집니다. 약간 사촌동생 느낌은 있어요. 사촌동생 느낌? 네. 약간 뭐 석철 씨는 표정이 그런 건 아니지 않나요? 내가 더 이뻐 그래도 너보다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자, 뭐 두 분 다 너무 유명한 분들이시지만 뭐 아직 낯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살짝 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분은 좀 낯뜨거우실 수도 있는데 자, 윤석철 씨는 한국의 재즈 피아니스트로 2005년 제6회 울산 재즈 페스티벌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았고요. 2008년 자라섬 국제 콩쿠르 3위를 하면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이야 저는 사실 대상 출신인지 몰랐거든요. 아 그러네요. 아, 진짜. 저도 몰랐는데 대단해 진짜. 대상은 뭐 또 좀 다르죠. 네 맞아요. 자, 지금도 뭐 윤석철 트리오 뭐 스카프 앙상블 안녕의 온도 등등 뭐 그룹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데 여러 개 이렇게 팀을 하는 이유는 뭔가요 석철 씨?
하나의 팀으로는 이제 그 먹고 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 현실적인 이야기. 네네네. 아 저 제가 생각하기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석철 씨는 충분히 이제 재즈 뮤지션으로서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재즈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돈을 되게 잘 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아, 그래요? 중요한 거는 아, 얼마나 벌어요? 아니 저도 모르죠. 아니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모르시는데 뭐, 어느 정도의 느낌이 있잖아요. 뭐 아, 어느 정도의 느낌 한 달에 뭐 통장에 5만 원씩은 꼬박꼬박 꽂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것보다는 더 멀겠죠. 그렇긴 한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석철 씨는 네. 본인이 재밌는 걸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아. 그래서 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못 견디는. 네네네네. 맞아요, 석철 씨. 일단은 뭐 그것도 이유긴 한데 저기 일단은 뭐 한 팀으로는 이제 그게 네, 아까 이야기했던 거랑 같아서 제가 옥상 달빛 같은 팀이라면 이제 그 팀만 해도 되는데 아니 아껴서 살아 아껴서 사시면 되잖아요. 아니, 요즘 씀씀이가 커져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자 세진 씨도 네네. 자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인디계 아이돌 옥상 달빛의 멤버입니다. 자 제 19회 유재하 음악 경연대회 수상을 하고 2010년 데뷔해서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신데 야 어느덧 세진 씨가 데뷔한 지 벌써 한 12년 차, 13년 차네요, 그렇죠? 네, 첫 앨범 내고 나서 한 12년, 이렇게 좀 와 내가 이렇게 이 뮤지션 이 계통에 이 음악계에 이 정도 몸을 담았다 이런 게 실감하게 되는 때는 언제 있어요, 뭐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이나 뭐 일을 할 때 후배들이 많아질 때, 아 그때 딱 느끼죠. 아 나는 이제 중견 가수처럼 돼버렸구나. 그러면은 중견 가수가 해야 될 만한 어떤 책임감이 있잖아요. 노래 얼만큼 불러야 되고 활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누가 사실 뭔가 이렇게 규정해놓은 건 아닌데 왜 네, 그래야 할 것만 같은 그래야 할 것만 같은 저만의 어떤 그런 거죠. 네. 네. 그래서 책임감 있게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중견 가수 야 난 뭐지? 중견 가수 같은 중준경 가수인가? 그 대형 가수 아 원로라고 대형, 네. 아니 대형 가수 대형 가수 대형 가수 대형 가수예요 대형 가수 원로 가수 아 중견 가수 와 벌써 중견 가수가 된 우리 세진 씨 옥상 달빛의 세진 씨 그리고 윤석철 씨가 함께 조찬 클럽이라는 프로젝트 그룹을 최근에 만들어서 너무 저도 노래가 좋아가지고 계속 네 인스타에도 올리고 그러면서 진짜 뭐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노래가 좋아서 막 석철 씨 저희 게스트로 나왔을 때 노래가 너무 좋다. 그러니까 전에 들었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세진 씨한테도 야 이거 노래 진짜 농담 아니고 너무 좋아. 그러니까. 지금 많이 사랑받고 있죠. 아직 뭐 네 사랑받고 있겠죠. 네. 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또 공연을 얼마 전에 끝냈는데 그 다 채워주셨고. 아. 네 작은 공연장이긴 했어도 그래도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축하도 해주시고 한 잔 더 그러니까요 어머 세상에 그때 팔았던 그 CD도 가지고 오셨네요 아 지금 방청석에서 예예예 예, 예. 아 거기서 그 판매를 하셨구나 너무 예쁘다 커버 너무 귀엽죠 네, 네. 그 공연장에서만 파는 거였었거든요 야 갔다 오신 분이 지금 오늘 오신 건데요 네 자 밖에서 라이브는 언제 할 거냐고 알겠어요 네 지금 하겠습니다 네 이 두 분이 하실 텐데요. 자 라이브석으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아 여러분 너무 기다리셨죠? 네. 저도 이렇게 음원으로만 듣다가 라이브로 오늘 또 이렇게 바로 옆에서 듣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을 것만 같습니다. 자 역시 석철 씨는 네, 키보드 앞에 앉으셨고 네, 세진 씨도 멜로디언을 들고 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네, 큰 박수로 윤석철 그리고 세진의 칵테일 파라다이스 네, 이 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칵테일 파라다이스 피나 콜라타 모히또 아이리쉬 커피 올드 패션 맨하탄 블루 하와이 괜히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한잔하고 싶어질 때 흔들리는 내 맘 여기 잠깐 옆에 두고서 밤새도록 한잔 더 아름다운
온전한 나의 마음속을 누구보다 잘 알잖아. 넌 나의 사랑, 나의 바다, 나의 paradise. 어느새도록 윤석철 세진의 칵테일 파라다이스였습니다. 아, 이 노래 진짜 너무 좋다니까요. 네, 저도 모르게 막 들썩들썩거리게 되네요. 네. 7126님께서 노래가 상큼상큼하네요. 레몬을 씹어먹는 것 같은 느낌이랍니다. 두 분 라이브가 귀호강하네요.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목을 진짜 잘 지은 것 같은 게 진짜 뭔가 그 뻔한 그 달콤한 칵테일 말고 거기에 산미가 아주 적당하게 잘 네, 첨가가 된 그런 잘 만든 칵테일 같은 느낌. 칵테일 같은 노래들은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근데 아, 9607님은 해변가 드라이빙 뮤직으로 너무 잘 어울려요 하셨습니다. 자, 뭐 이 칵테일 파라다이스의 노래를 듣고 많은 분들이 뭐 댓글이나 어떤 뭐 소감을 얘기할 텐데 어떤 게 기억에 남는 뭐 특별한 뭐 글들이나 뭐 기억에 남는 말이 있다면요? 다 이렇게 뭐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지만 또 옥상 달빛은 특별하게 이렇게 욕을 먹거나 그런 그런 노래들이 없어요. 아무래도 노랫말들이 되게 착하고. 아, 그렇죠. 예. 뭐 약간... 수고했어 오늘도 그러는데 뭘 욕을 할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수고했다는데. 어떻게 보면은 살짝 공익적이기까지한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아 뭐 이렇게 좋은 얘기들을 거의 남겨주시는데 처음으로 그 칵테일 파라다이스에서 이제 악성 댓글을 한번 발견을 해가지고 어떤 댓글이었어요? 어 뭐 이렇게 그렇다고 막 진짜 상 욕을 하신 건 아니었지만 네네 이거 이게 음악이냐 뭐 이런 것도 이렇게 남겨놓으셔서 근데 저는 또 이런 일이 사실 처음 있으니까 되게 또 새로운 거예요. 약간 놀랐구나. 조금 놀랐죠. 아 이게 술 얘기니까 누군가한테는 그렇게 들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진짜요? 네네네. 너무 좋은 음악인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재밌는 친구네요. 네. 친구인지 어르신인지 모르겠지만 네. 석철 씨는 어때요? 뭐 또 댓글이나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저는 이제 뭐 이 노래를 듣고 한 잔 지금 술이 땡긴다 하시는 댓글들을 봤거든요. 아 솔직히 말해서 저도 아까 노래 듣자마자 바로 이제 한 잔 하러 가고 싶다고 그런 말이 나올 뻔했는데 3233님도 밤이 새도록 한 잔 더 이거 두 분 만나셔서 했던 말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저희는 근데 둘 다 뭐 이렇게 밤이 새도록 술을 먹어본 적이 없고요. 저는 일단 밤 새는 거를 정말 지독히도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리고 술을 먹으면서 해를 뜨는 걸 보는 게 너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그 전에 항상 집에 그렇죠. 가는 저도 어릴 때나 뭐 그래봤지. 석철 씨는 좀 어때요? 저도
뭐 젊을 때나 이제 밤새서 이렇게 마시고 이제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제 집에서 혼자 마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뭐 이렇게 해 뜰 때까지 뭐 길게 뭐 늘어지게 먹진 않죠. 네네, 이제는 못 그러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조찬 클럽은 어떻게 탄생한 이름인지 좀 뭐 전에 썬데이 재즈 클럽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만은 네. 다시 한번 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얘기해 주신다면. 제가 조찬 클럽으로 하는 게 어떠냐고 이야기를 먼저 했는데요. 보사노바가 살짝 나른한 느낌이 있는데 낮술을 먹을 때 그 살짝 나른한 느낌이 있잖아요. 뭔가 그렇죠. 더 나른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더 많아서 그런지.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햇빛을 맞아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걸지도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되게 잘 통하는 부분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리고 더 브렉퍼스트 클럽이라는 게 또 이제 아침에 어디 그 여행 가면은 호텔에서 조식에 샴페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은 딱 어울릴만한 생각보다 낮술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침부터 낮부터 와인 많이 마시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이 프로젝트랑.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좋다고 오케이. 하신 것 같아요. 네. 너무 좋다고 제가. 아 너무 좋다고 했었나요? 그랬구나. 고맙습니다. 자 이제 벌써 뭐 3부 마칠 시간 다 됐는데요. 우리 노래 한 곡, 네, 석철 씨의 노래 한 곡 들을까요? 아 네, 송석철 세진의 소개팅이요라는 곡입니다. 아 네. 자 세진 씨가 뭐 DJ이시니까 한번 직접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네, 윤석철과 세진이 함께한 소개팅이요 듣고 올게요. 와. 나만 주말. 정엽의 LP카페. 정엽의 LP카페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라디오 버스킹 윤석철 그리고 세진 씨와 함께 라이브도 들어봤고요. 자 5482님께서는 공연 가고 싶었는데 전 지방 사람이라 못 갔어요. 공연 어땠나요? 석철님 세진님 두 분 다 너무 좋아해요 하셨습니다. 자 공연 아까 뭐 다 꽉 채워주셨다고 하셨는데 공연 어땠는지 후기 좀 얘기해 주세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뭐가 그렇게 특별히 재밌었어요? 뭐 새로운 장르잖아요. 제가 안 해봤던 장르를 해가지고 재밌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부담도 많이 되고 노래를 많이 불러야 하니까 그 전에는 밑에 음역대 윤주 멜로디 부르고 내가 밑에 하면 되는데 아, 좀 이렇게 나눠서 뭔가 나눠서 했다면은. 이렇게 했다면은 지금은 한 곡을 통째로 다 불러야 되는 상황도 있으니까 그게 또 팀하다가 혼자 하면 네네네. 그게 또 어려움이 있어요 생각보다. 네네네 그랬어요. 그랬는데도 또 그거를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또 성취하는 느낌도 있고 일단 와주신 분들의 반응이 엄청나서 진짜 힐링 받았습니다.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석철 씨도 그 전에 와가지고 막 라이브 해야 돼서 뭐 되게 관리를 되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걱정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어땠어요? 제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그렇게 많은 노래를 해본 적이 없었던 공연이었어가지고 진짜 긴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저기 또 노래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처음에 앨범을 발매했을 때보다 연습을 이렇게 많이 하니까 늘기는 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까 정도의 라이브를 할 수 있었던 거지 제가 연습을 안 했으면 큰일 났을 거예요. 너무 잘하지 않았나요? 네. 잘해요. 그러면 진짜 그 공연 때 실수 없었어요? 실수는 이제 저는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관객분들이 다들 이렇게 잘한다 잘한다 해주셔가지고 그건 뭐 실수 안 한 거죠. 네네. 네. 그래서 X라고 이렇게 없었다고. 참 감사합니다. 네. 이태현 씨는 조찬 클럽도 LP로 발매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하셨는데 너무 잘 어울린다 LP랑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하고 싶은데 LP 발매할 계획 생각만 하지 말고 생각 있으면. 빨리 지금 주문을 넣어야 돼요. 왜냐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1년씩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지금 트랙이 몇 개죠? 4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LP로 그러면서 이제 한두 트랙 더 만들어서 보너스 트랙? 그렇죠. 그래서 LP로 스페셜 에디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오 좋다. 아이 참.
그런 생각 못했네. 한번 진행. 왜냐하면 진짜 음악들이 네. 너무 LP랑 잘 어울려요. 아, 네. 감사합니다. 밖에 사장님 마인드라고. 네. 1894님은 멜로디언도 그냥 피아노를 잘 치면 그렇게 칠 수 있는 거예요. 늘 세진님 노래하며 연주하며 숨 찰 듯. 그러게요. 이렇게 멜로디언 하다가 갑자기 또 노래하고 이러기 쉽지 않을 텐데. 아유, 근데 뭐 멜로디언은 초등학생도 다 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악기고요. 그리고 잘하기 어렵죠. 노래는 뭐 노래도 노래인데 중간에 이제 옥상 달빛 할 때는 할 게 너무 많아요. 멜로디언도 불어야 되지, 실로폰 해야 되지, 탬버린도 중간에 쳤다가 뭐 잠깐 화 원맨 밴드 느낌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네, 거의 뭐 등에 그 북만 안 찼지. 진짜로 거의 그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뭐 조창 클럽에서 할 때는 석철 씨가 피아노를 또 완벽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칠 일은 없으니까 조금 그렇죠.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혹시 두 분의 합이 확실히 좋은 게 느껴집니다. 그런 어떤 그 하모니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악기 부분에 있어서도. 0449님은 이쁜 세진 언니 와우 오늘도 반해버리겠네요 하셨는데. 아, 고맙습니다. 저도 진짜 오랜만에 봤는데 더 예뻐졌어요 세진 씨가. 정말요? 네. 어저께 엄청 많이 먹었는데 땡땡 부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 부었으면 어느 정도인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자. 1404님 윤석철님 일요일 재즈 코너 첫 방부터 막방까지 저 빠짐없이 들었어요. 특집으로 뵈니 더더 반갑다고 이렇게 메시지 주셨습니다. 저도 너무 반갑고 이렇게 사실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초대해 주실 줄 몰랐거든요. 네, 이렇게 조찬 클럽으로도 또 너무 초대를 하고 싶었습니다 저희가. 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재즈 코너 네, 진짜 재밌었는데. 네. 재밌었죠. 모든 어려운 재즈에 대해서 뭐 우리가 되게 쉽게 알고 있는 것도 아니면 어렵게 알고 있는 것도 다 질문하면 뭐든지 아주 저렇게 참 살갑게 스윗하게 얘기해 주는 네, 네. 주인장이었습니다. 네. 네. 빡지님께서는 엄청난 게스트분이 오신다는 소문 듣고 놀러 왔어요. LP 느낌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노래를 들려주실 두 분 기대돼요 하셨는데 자, 두 번째 라이브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 라이브는 어떤 곡이죠? 두 번째 곡은 치앙마이라는 곡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네, 네. 라이브 속을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안 그래도 석철 씨가 전에 썬데이 재즈 클럽 나와서 치앙마이 얘기하면서 너무 좋았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자, 저도 치앙마이 안 가봤는데 노래에 어떤 치앙마이를 느낄 수 있는 또 지점이 있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자, 준비됐으면은 박수로 또 두 분의 라이브를 청해 듣겠습니다. 치앙마이. 어쩌면 나 알고 있는
있었던 걸까. 그곳에 네가 있는 걸. 언젠가 내게 했던 짧은 그 이야기 나는 기억하고 세진 씨, 윤석철 씨의 치앙마이였습니다. 라이브로 들으셨는데요. 사구이님께서 치앙마이라고 해서 굉장히 밝고 경쾌할 줄 알았던 건 나의 착각이란 말인가. 이 노래도 좋은데 어떻게 만들어진 곡인지 궁금해요. 이렇게 메시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게 이제 저의 이제 와이프분이랑 이제 치앙마이로 이제 내외하시나 봐요. 네. 와이프분이랑 네, 저 네? 와이프분이랑. 아, 네네네. 그래서 저기 치앙마이로 놀러 갔는데. 이제 거기서 나눈 대화를 이제 세진 누나한테 이제 얘기했는데 그거를 되게 낭만 있다고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게 이거를 이제 그래서 이 이야기를 가사로 만들어 보자. 아, 노래로 만들어 보자 해 가지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까 소개팅이요도 사실 좀 그렇지 않았나요? 소개팅이요는 이게 이제 제가 가이드를 이렇게 곡 작업을 하면서 이제 만들었는데 이제 누나가 이 노래를 듣고 나서 소개팅하는 남자가 생각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소개팅 하기 전에 이렇게 뭔가 옷도 이렇게 보고 살짝 네. 설레어하는 남자야. 그래서 유독 좋았던 것 같아요. 남자의 모습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소개팅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제 요 프로젝트 파일의 이름을 이제 소개팅이요라고 저장했거든요. 그게 제목이 되었군요. 네, 그것이 제목이 물음표까지. 네네네 네. 맞습니다. 네. 아, 두 분의 약간 이렇게 그 노래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이 그 조합도 되게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뭔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런 것들을 또 다르게 해석해 주기도 하고 재밌는데요. 이경미 씨가 종일 바빠서 신경이 날이 서 있었는데 이 노래가 심신을 안정시켜 주네요. 짜증내고 성질내고 있었을까요? 반성해 봅니다. 아니 뭐 그런 날도 있죠. 그럼요. 네.
강은주 씨는 치앙마이 가보진 않았지만 딱 해지는 노을 바라보며 언덕에 앉아서 지은 음악 같아서 네 음악 같아요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안 가봤는데 치앙마이. 어 정말 추천드려요. 아마 아내분도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네. 혼자 가면 안 될까요? 뭐. 아, 이런 대답이 나올 줄 몰랐네. 확실한 기혼자. 네. 같이 가면 좋겠죠. 아니 저도 안 그래도 그 선데이 재즈 클럽에서 석철 씨랑 얘기하면서 네.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거든요.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장혜진 씨가 또 질문을 주셨어요. 세진 씨는 혼자서도 뭐 참 뭐든 잘하시는 것 같아요. 라디오도 악기도 노래도 다 잘하세요. 요리는 잘하시나요? 운전은 자주 하시나요? 누구한테 어떤 의뢰를 받으셨나봐요. 약간 탐정 느낌인데요. 네. 어, 뭐 감사합니다, 이진 씨. 요리는 그 조리를 잘해요. 아, 조리. 조리를 잘해요. 이제 밀키트 사면 그 거기서 써져 있는 대로 하라는 대로 딱 해서 맛있게 만들어서 먹을. 예전에 집들이 때문에 이제 누나 집에 가서 이렇게 놀러 갔었는데 네. 정말 밀키트를 정말 잘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네, 밀키트 장인이고. 정말 거의 그 저기 너튜브 컨텐츠 해도 될 정도예요 정말. 아 그래요? 네, 아, 많이 그, 먹어요 제가. 아, 주로 밀키트를 많이 사서 먹어요? 네. 그 요리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스잖아요 양념. 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소스 만들 줄을 모르니까 근데 밀키트는 다 이렇게 다 비법 소스가 네. 다 들어있으니까 얼마나 네. 편한지 몰라요. 밀키트도 사실 뭐 그렇게 잘하기 쉽진 않을 것 같긴 한데 뭐 레시피대로 하면 되겠지만 뭐 세진 씨만의 그 밀키트를 조금 아, 잘하는 뭐 방법 팁 같은 거 있어요? 뭐 병원 가서도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게 건강해질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분들이 이 몇 분 동안 삶으라고 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럼 약간 자기만의 그걸 자꾸 집어넣어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라는 대로 좀 하시면 돼요. 그러면 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거보다 조금 더 익혀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망치는 겁니다. 3024님은 윤석철 씨 연주하실 때 집중력이 대단하시던데 연주할 때 어떤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이런 거 다들 되게 궁금해하세요. 맞아. 어, 이게 이제 장소와 이제 그 다 매번 할 때마다 다른데 어, 오늘은 정말 틀리지 말아야겠다. 노래 틀리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이제 아, 틀리지 말아야지. 그러면은 막 틀리지 않아요? 네, 다행히 안 틀린 것 같아요. 오늘. 아, 그러니까 예, 좀 잘한 거지. 오늘 본인의 노래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100점에서 한 어, 그래도 한 80점. 야. 이거 사실 자기 스스로한테 이렇게 후하기 쉽지 않거든요. 많이 줬는데 석철 씨. 예. 네. 어, 굉장히 만족스러웠나 봐요 오늘. 예, 오늘 만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잘했어 정말. 어. 자 오늘 두 분과 이렇게 주창 클럽 윤석철 세진 씨와 함께 해봤는데 벌써 이렇게 보내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시간 참 빠르죠. 네, 네 그러네요. 얘기 많이 못 나눈 것 같은데 다음에 꼭 네. 다시 한번 놀러 오시면 다른 분위기로 다른 무드로 한번 바꿔서 한번 라이브 라디오 버스킹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 오늘 어떠셨는지. 네. 네, 저는 일단 그 정엽의 LP 카페 어 너무 너무 좋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정엽 씨를 거짓말 많이 늘었다. 아니 근데 정엽 씨를 제가 어, 10년 전쯤에 푸른밤에서 게스트로 만났다가 제가 어. 푸른밤에서 DJ를 하고 있는 날이 왔다라는 게 지금 정엽 씨를 보니까 또 확 다가왔어요. 다시 또 실감이 또 나요. 네, 실감이 어. 되고 되게 오래 했는데 또 어, 뭐랄까요 그냥 되게 감사한 오늘이었습니다. 네네. 야, 저도 그냥 괜히 뭐 격세지감 같은 게 좀 느껴지기도 하네요. 네, 많이 큰 세진 씨를 보면서 아, 많이 커, 어, 많이 컸구나 내가. 감사합니다. 진짜 저도 약간 감회가 좀 남달랐어요. 예전에 네. 그 더 우리가 조금 더 풋풋했을 때 맞아 봤던 느낌하고 또 다른 느낌으로 또 다르게 이렇게 다양한 변주를 하면서 어, 음악을 하고 있는데 세진 씨 보면서 괜히 또 기분 더 좋고 그랬네요. 석철 씨는 오늘 어떠셨어요? 어 저도 사실 뭐 푸른 밤에 이제 저기 옥상 달빛 거길 출연하면서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어쩌다 보니까 친해지게 되고 결국은 앨범까지 이렇게 내게 돼가지고 저도 참 이렇게 격세지감을 이렇게
그것과 비슷한 것을 느끼는데 또 여기 또 이렇게 출연하게 돼가지고 또 이렇게 셋이서 이렇게 뭔가 이야기를 나눈다는 게 좀 행복하고 앞으로도 더 이렇게 또 셋이 만났으니까 더 뭔가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네요. 네. 더 얘기해봐요. 다음에 우리 뭐 칵테일 한잔 해야겠는데. 아 너무 좋죠. 오, 좋다. 네. 두 분 뭐 조찬 클럽으로 또 계획 짧게 말씀해 주세요. 지금 내일... 나가고 있는 게 베스트 러버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베스트 러버라는 곡이고 보내드리면서 들을 건데요. 네네. 계획도 한번 계획은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저희가 공연이 있어서 아, 그래요? 그걸 네.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토요일 날 어디서 해요? 와우산 레코드에서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여러분. 네, 예, 예. 자 오늘 너무너무 라이브까지 감사한 선물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석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러버 듣고 저는 혼자 다시 올게요. 에러 에러 에러